안녕하세요. 완전홀릭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신규로 투자하기가 사실은 쉽지만은 않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는 제가 네이버에서 주택매매 가격지수라고 검색을 해서 캡처를 한 그런 사진인데요. 파란색 그래프는 아파트, 초록색은 빌라, 보라색은 단독주택. 그 작년 여름 이후부터 아파트가 특히 많이 좀 하락 추세인 것 같고요. 연립 다세대, 빌라는 조금 떨어졌고, 단독주택만 그나마 좀 선방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 금리 인상의 여파라든지, 뭐그 외에도 각종 대내외 변수들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코스피 그래프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인데, 뭐둘다뭐 등락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좀 우하향 추세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하락장에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경매를 이용한 투자 방식인데요. 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 위치한 은마 아파트입니다. 워낙 유명한 물건이다 보니까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 은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감정가가 27억 9천만 원. 그런데 두번 유찰돼서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17억 8,560만 원.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의 최저 호가를 확인해 보니까 21억부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21억보다 좀 낮게 낙찰을 받게 되면 그만큼의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래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요런 좀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안전마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매도 그런 투자 방식이지만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GPL 정상채권 투자도 안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GPL 투자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업체에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외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투자금을 유치해서 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대부업체에 투자를 했으니 그에 따른 이자를 매월 지급받게 됐고, 원금이 떼이지는 않을지 손실이 없을지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서 투자자분들께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PL 투자에 대해서 간단한 도입 부분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GPL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